자, 방금 이제 토지의 분류를 한 거죠. 그렇죠? 김총각. 후보지가 뭐야? 후보지가. 후보지. 응? 음 같은 소리 하는데 이걸 또 언제 참 찾아. 필지가 뭐야? 필지가. 필지, 필지. 응. 자, 똑같은 게 이게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 물어봐서 처음에는 이 안에서 뭔가 뭐 섞여 있고 뭐 뭔가 말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설프다고. 이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오면 거기가 정리가 되는 거라고. 그게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합격해야 될 거 아니겠어? 어? 큰일 났네 이거.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가시면 건물의 분류가 있는데요. 용도에 따른 분류, 양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이고 시험에 인용이 안 돼요. 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왜 부동산 그 거래 계약서 쓰시다 보면은 주택에 대한 어떤 용도라든가 구조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죠. 예, 또 여기에 따라 가치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주택의 분류가 있어요. 주택의 분류를 보면요, 이게 건축법상의 분류가 있고요. 건축법상에서 단독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요. 여기서 구분하는 거는 소유권 있죠.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몇 개겠어요? 하나죠.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구분돼 있죠. 여러 개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가구가 있고 다중이 있고 그 다음에 공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하고요.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인용이 돼 있었을 때요. 여기서는 이제 요 다가구하고 다중 정도 용어 알면 되고요. 다가구는 이제 원룸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고요. 다중은 우리가 고시원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는 소유권이 하나, 여기는 소유권이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얘도 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묶어가지고 대학교 이름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르게 되면요, 준주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종류는 몇 가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용된 거는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예, 그 중에 얘하고 얘하고 용어를 바꿔서 쓴 적도 있어요. 여기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인데 얘는 몇 세대 이상, 두 세대 이상, 그 다음에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50세대 미만이라고 이렇게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동주택인데 뭐는 적용받지 않냐면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받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주택을 가보게 되면 왜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뭐 노인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런 시설을 얘는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공통적인 것은 국민주택 규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전용면적이 84평방미터 있죠. 그 이하인 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형으로 따지면 한 24평 정도 있죠. 예, 그 미만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용어상에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어디 한번 가보시면 되냐면요, 3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5페이지 가시면 6번에 6번 문제 보시면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네,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라고 돼 있죠. 거기서 뭐가 틀렸겠어요? 세대. 350세대 미만이라 보니까 틀린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36페이지 가면 문제 7번 있죠.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지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얘기하면 이제 고시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숙사하고 차이점 뭐냐면, 거기 거주하는 인원의 절반 정도가 취사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건 기숙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부로 구별을 나중에 하시면 돼요. 비슷하게 판단이 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로 다음 주부터 아마 자료가 주어질 거예요. 원래 오늘 드릴까 그러다가 오늘은 뭐 지금 물어봤지만 뭐 지금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뭘 해봐야, 그래도 뭐 오늘 한 거라도 있어야지 뭘 주고 복습이라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을 드리는데, 올해 유형은 이제 조금 그 형식을 다르게 해서 자료를 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복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런 거. 주관식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초이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형을 다르게 해서 줄 거예요. 하나로 주면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패턴을 달리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하는 개념으로 풀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와갖고 꼭 물어볼 거예요. 복습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대상은 총각하고 처녀만, 배우자 있는 분들은 열애로. 그러면 또 신처녀인가 손처녀가 손처녀 그러면 또 안 나오겠네. 오늘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그럼 아니 1년 내내 물어볼 건데 1년 내내 안 나올 거야. 그럼 중요한 건 그게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죠. 예, 그때가 집중력은 또 높아져요. 그 시점에서. 그리고 그때 물어본 것에서는 잘 안 잊어먹는다고요. 어쨌든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게 실력을 배양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이게 그냥 물어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기 화면에 얼굴 나오냐 이거예요. 얼굴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안 나오고, 여기 저밖에 안 나와요. 이거. 나중에 화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뒤통수도 안 나와요. 그냥 화면, 카메라가 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상체 라인밖에 안 나온다고요. 칠판하고. 응? 안 나오지. 이게 왜 나오겠어? 왜 목소리 들릴까 봐? 아이고. 아니 동네에서 목소리만 들으면 다 아나? 어? 그건 아닐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집중할 수 있냐가 관건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되는 거는, 이거 보고 있다가 그냥 중간적으로 딴 생각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불현듯이. 갑자기 왜 집안 걱정, 나라 걱정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물어봤는지 알아? 조금 아까? 아니 왜 폰을 들고 난리야? 폰을 들고. 참나 진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뭐를? 자, 여기도 보시면 부동산 특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부동산은 크게 나누면 토지하고 건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 건물의 특성이라는 것도 존재는 해요. 네, 내용이. 그런데 시험상에서 건물의 특성은 여러분 시험에 인용한 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그냥 딱 뭐만 있는 거예요. 자연 특성하고 무슨 특성? 인문 특성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일부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특성은 1분법, 2분법, 3분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분법은 자연 특성으로만 구분한 게 1분법이고, 자연 특성하고 무슨 특성, 인문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 2분법. 그 다음에 3분법은요, 물리적 특성하고 경제적 특성하고 제도적인 특성으로 이렇게 구분한 게 3분법이에요. 학자들에 따라. 그런데 여기 있는 3분법은요, 인문 특성을 경제하고 뭐로, 제도적인 특성으로 구분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거예요. 다만 번역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물리적 특성은요, 일반 물리적 특성이 있고요, 개별 물리적 특성이라고 나눠 있어요. 요거는 가끔 지문으로 써요.
일반 물리적인 특성은 모든 부동산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부동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별성. 그런데 이거를 그 번역한 양반들이 부증성은 비생산성, 영속성은 불계성, 그 다음에 개별성은 비대체성, 이렇게 해도 번역을 한 거예요. 그 같은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나왔다 그래서 불계성, 그래서 아 이건 배워본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 불계니까 파괴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성격을 따라서 불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고요. 개별 물리적인 특성은 이거는 크기하고요, 모양이라든가 또는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토지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쪽에 나눌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성격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고요. 나중에 그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는 나중에 추후에 보완은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해도 소용이 없고요. 왜? 지금은 여기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정리하는 거는 토지의 무슨 특성, 자연 특성하고 무슨 특성, 인문 특성, 즉 이분법에 의한 구별만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 특성이라는 건요,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갖게 되는 특성을 무슨 특성, 그걸 자연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가 무슨 물이니까 자연물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특성으로 선천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 있죠. 그죠? 이게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토지의 무슨 특성은? 자연 특성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와 뭐로? 건물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지문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이건 틀리는 거예요. 왜? 무슨 특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연 특성인데 건물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연 특성은 어디에서만? 토지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문을 넣어가지고 틀리게 유도한 적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얘네를 조금만 변형해서 주면은 얘네 답 맞추기 어려워요. 이거 가장 정형화된 표현으로 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이제 부동성이라는 게 있고요, 부정성이라는 게 있고, 영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접성. 우리 교재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렇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로 끊는 거예요. 이거는 인용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인접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러니까 얘는 제목 정도 수준 말고는 들어오질 않아요. 따로 오지선다를 구성하더라도 이 지문이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에 거 세 가지가 주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문제를 내면은 요 셋 중에 하나 내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런데 20회 이후로 답으로 이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게 얘하고 얘하고만 나왔어요. 얘하고 얘하고. 그러니까는 두 번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인용이 안 된 거예요. 부동성만 인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워낙 두드러지기 때문에 얘는 탁 내려온 순간에 바로 무슨 성격이라고 부동성이라고 너무 쉽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작년 여러분 문제가 이거 낸 거예요. 부증성.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여기 있는 요 부동성에서 이게 파생된 애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인식을 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는 게 부동성이에요. 토지의 자연 특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부동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의의가. 부동성이라는 거는 토지의 무슨 위치. 네, 이거는 인위적인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인위적으로는 이동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파생 특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파생 특성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못하느냐. 그런데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에서 공시의 원칙이라고 배우죠. 물권 변동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줄 때 동산은 공시 방법을 뭐를 쓰냐면 점유를, 부동산은 뭐를 써요? 등기라는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과 달리 부동산은 서류로서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서류로서. 그럼 왜 물권 변동에 관한, 즉 소유권 관계가 변했을 때 부동산은 왜 서류로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산은 점유로서 입증할 수 있죠. 점유한다는 얘기는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라고요. 이번에 내가 새로 산 시계야, 양복이야, 이런 것들을, 넥타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소유관계의 변동을 표시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잖아요. 내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해서 걔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번에 분양받은 거야, 한번 봐줘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서류로서. 그래서 만들어낸 게 등기라는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나라는 이 등기 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사고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그 원래 모든 나라에서요, 범죄가 발생할 때 범죄 발생률이 제일 높은 게 절도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가 1위예요. 그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래요. 네, 뭐한안 좋은 거는 다 하여간 상위 랭킹은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냥 뭔 방법이 없죠. 뭐 세계적으로 왜 명품 있죠? 네, 소비가 가장 큰 시장이 있죠. 그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는 절대로 놓치질 않아요. 그냥 항상 끼어들어가 있어요. 근데 뭐 사기가 이제 많아지는 이유가 요즘은 이제 인터넷 사기가 좀 극성을 부리고 있고, 그게 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대요. 근데 그게 그 사기가 1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좀 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대부분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형사화한다고 그래요. 고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게 민사로 걸어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리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형사 고소하게 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 다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전에는 민법상에 해가지고 부동산 어떤 이제 그 사기 사건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에 결부된 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요즘 뭐 생활용도 많아지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예, 네, 그거는 밑줄 치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하늘에 있죠. 국지화 시킨다는 거. 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국지화한다는 게.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국지화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 요것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고도로 어떻게 돼요? 국지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런데 요이 아파트 단지 있죠? 단지 안에서도 어느 라인에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시세나 이런 거는 다 갖다 틀리다. 다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시장별로 거래 가격이나 임대료나 기대율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활동과 현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도로 국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국지화되어 있죠. 이게 국지화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뭘 시킨다? 국지화시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부동성이라는 거. 그럼 여러분 시험에는 어떻게 줬냐면 영속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된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골고루 구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무슨 활동으로 만들어요? 임장활동은 뭐를 임장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는 게 임장활동이에요. 내가 보러 다닐 수밖에 없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거 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4번에 대한 거는 그건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나중에 시장론에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거기 6번에 가시게 되면 이게 나오죠. 뭐를 유발한다고? 예. 외부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움직이지 못해서. 주거지역 인근에 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고 공장이 들어설 수도 있죠. 예, 그럴 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더라. 그 다음에 9번에 가시게 되면 부동성으로 인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걔네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조세 있죠. 수입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대전 이 서구청에서는 1.4분기 재산세 부과하면 얼마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게 지금 파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서구와 있는 이 부동산들은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이거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조세 수입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무슨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애를 쓰죠. 걔네가 돌아가게 되면 조세 수입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이 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입지론 할 때 설명했지만 그 지역이 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구가 있어야 돼요. 인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도시가 성장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비상인 거예요. 서울시가 인구 1,000만이 이제 무너졌을까요? 아마 지금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데 서울에서 만약에 이 수도권 일대로 경기도나 이쪽으로 주거를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인솔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서울의 지금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5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전세만 따지더라도 거의 한 3억에 육박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전세금은 매년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올려주는 거를 이기질 못하면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겠어요. 출퇴근이 가능한 이제 경기도 일원으로 나갈 거라고요. 그러면 자기 갖고 있는 한 3억에다가 융자 좀 껴가지고 조그만 평형의 아파트를 하나 그 전세금이 하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사고 난 다음에 3억짜리 이제 집 하나 샀어요. 평형 작은 걸로 해서.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인서울 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5억이잖아요. 그럼 갭이 일단 2억이잖아요. 그럼 주거라고 해가지고 2억을 모았을 때 이게 그냥 계속 5억으로 있겠냐고요. 이거보다 더 뛰지. 이게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지방에서도 가격이 그래도 평균적인 가격이 비싸기로 나온 게 이제 대구하고 부산 정도인데 거기도 평균적인 주택가격이 한 2억 한 5천, 7천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집 두 채는 팔아야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이 아니라 강북으로. 근데 저쪽에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1억 한 7천 뭐 이 정도 된대요. 그러면 집 한 세 채는 팔아야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게. 그러니까는 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실 때는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고 요거를 가지고 아,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고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뒤로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 부정성이라고 있어요. 자, 부정성이라는 것은요. 토지는 그죠? 뭐를 투입해서요? 예, 생산비를 투입해서 이 물리적인 절대량이 있죠. 이거를 증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게 뭐라 그런다? 부정성이에요. 물리적인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는요. 물리적인 공급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죠.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 사업을 통해서 그죠? 이 국토의 면적을 늘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늘려갈 수 있을 때 그게 물리적인 양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강이나 바다로 쓴 것을 육지화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강이나 바다나 하천이나 이런 애들은 다 같은 무슨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토지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상의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인식할 때는 바다로 쓰고 있는 것도 일종의 토지 자원이라는 얘기예요. 강으로 쓰고 있는 것도 토지 자원이고, 그러면 결국은 강을 메우든지 바다를 메워가지고 우리가 면적이 늘어나는 게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다를 육지화한 것밖에는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다 같은 토지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지문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부증성의 예외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물리적인 양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파생 현상 있죠. 현상을 보시게 되면 자, 이쪽으로 옮겨 갈 거예요. 밑에 또 안 보일 테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네, 생산비 법칙이 성립이 안 돼요. 자, 생산비 법칙이라는 건요. 그 재화의 가치는 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있죠.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원이라는 얘기고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가면 가치도 1000원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비용이 제로잖아요. 이거는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법칙이다? 그게 생산비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얘는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보시게 되면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죠. 도시 지역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부족하게 되면 뭐가 상승해요? 지가가 상승하죠. 그러면 지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앞에서 생산 요소라고 배웠죠. 생산 요소. 생산 요소가 뭐예요? 김총각. 생산 요소가. 어? 억울한 표정이네. 왜 앞에 있는 손천은 안 물어보고 나만 물어보느냐 뭐 이런 거네. 어? 아니 손천여 성격 몰라? 몇 번만 물어보면 또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또 한 주 쉬었다가 또 갈등한 다음에 또 한 번 등장한다고. 그렇잖아. 그 안 나오면 손천여 손해지. 그렇지 않겠어? 합격하려고 나온 거 아니겠어? 어? 아니 물어본다고 안 나오면 그걸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김총각. 그 생산요소가 뭐라고 그랬어? 생산요소가. 생산요소는 물건을 만들 때 투입하는 재료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랬잖아. 빵집에서 빵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밀가루 있어야 되지. 밀가루만 갖고 안 되잖아. 제빵사 있어야 되잖아. 둘만 있어서 안 되잖아. 만드는 틀,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라고.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땅값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뛴다는 얘기라고. 사용하는 대가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비싼 땅을 갖다가 많이 사용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토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에 뭐를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생산 요소 중에 자본을 더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야. 돈을 더 많이 써서 건물을 고층화시킨다는 거예요. 건물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것도 있죠. 그걸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이 돼서 얘는 토지 이용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집약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는 것이 건물을 뭐 한다는 거예요? 고층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역 주변 있죠? 신청역 주변. 여기 땅값 사이 비싸요? 비싸죠? 건물 보시면 집값 비싸니까 다 건물이 어떻게 돼요?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건물의 층수를 보면 대충 이 동네 지가가 어떨 것이라는 것도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올해 시험 작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저게 작년 시험에 다음은 부동산의 어떤 특성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해서 박스 처리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토지용을 집약한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부증성이라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초짜야들은
딱 보면 답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최이호 이용의 강조 근거가 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한번 사용하면 다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용이 되게끔 해야 돼요. 최이호 이용이 되게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용인 거예요. 최이호 이용이라는 게. 이 주변의 땅값을 봤을 때 이렇게 들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한 2층 정도의 규모가 건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자원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낭비를 잘못된 이용만큼 땅을 또 생산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이용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최이호 이용의 근거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부동산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은 수요자 경쟁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부증성에서. 그러니까 하나씩의 단초를 잡아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영속성이라는 것은요. 토지는 일반 재화는 달리 시간의 흐름이나 사용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이라고 돼 있죠. 네, 그게 영속성이에요.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로부터 파생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요? 네, 감가상각. 여기서의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물리적 감가상각인 거예요. 토지 특성 얘기할 때 물리적 감가상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될 때 그걸 우리가 이제 물리적 감가상각이라고 그래요. 건물은 물리적 감가상각이 발생하지만 토지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을 가게 되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 있죠. 이거는 어디에만 성립이 되겠어요? 건물에만. 그죠? 건물의 시간이 되면 다 소모되면 다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헐고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하고 다른 토지만의 특성이라고 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토지의 가치 보존 수단이 우수하다라고 돼 있죠. 3번 지문에. 그거는 문장의 연결이 가치 보존 능력이 있죠. 네, 이게 우수해서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 선호하는 거예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서. 그러니까 가치 보존 능력이라는 건 금이나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돼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평상시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 반지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집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언제든지 시장이 내다 팔면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토지를 굳이 내가 관리하지 않고 한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서 그냥 땅을 사놓긴 사놨는데 굳이 내가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지금 굳이 그 땅을 갖다가 내가 뭘 할 활용성이 없으니까 그냥 둔다고요. 두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내다 팔면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가치 보존 능력이 우수하니까 사람들이 투자 자산으로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땅을 산다는 얘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어디다 묻어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다 묻어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5번 지문이 있죠. 토지의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을 분리시켜서 자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밑줄을 쭉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소유에 따른 이익하고요. 사용에 따른 이익을 분리시켜서 다른 자본시장과는 달리 무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자, 그래서 거기 39페이지 상단지 3번의 영속성에서 이제 그 5번 지문에 대한 건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뭐를 갖고 있어요? 소유권. 그러면 여기 이 물건에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설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아, 설정될 수 있죠.
아니 얘를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될 거 아니야. 전세권이. 얘 담보로 해서 돈 빌리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거 아니야. 저당권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소유권 갖고 있는데 이거 3억에 전세를 줬어요. 그럼 보증금 받아갖고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 수익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5억짜리 물건인데 얘가 시세가 올라갖고 5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요 집가 부동산 가격 상승했다는 이익도 내가 가져갈 거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도 내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서 소유이익과 무슨 이익을 사익을 내가 분리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무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소모성 재화는 임대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다? 영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속성. 그 의의를 가지고 그 밑에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게 개별성이에요. 다 이걸로 해줘. 자, 개별성이라는 것은요. 의의가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대체할 수 없다. 이게 개별성인 거예요.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른 토지하고 대체할 수 없다? 위치가 틀린 거예요. 위치가. 네? 위치가. 그래서 이 개별성이라는 게 부동성에서 파생된 성격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동성에서. 그래서 얘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요.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키므로 부동산의 비교가 어렵고 이론의 도출을 곤란하게 된다고 돼 있죠. 그 이론의 도출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여기에 단어가 빠져 있어요. 보편적인 이론의 도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별성이 있으니까 성격이 다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맞는 거를 얘한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보면 감정평가 시에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표준지라는 게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예요. 근데 다 개별성이 있으니까 어느 게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라고 특정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무슨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요. 상품의 동질성을 전제로 해요.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토지는 근본적으로 뭐가 다 틀려요. 위치가 틀리죠. 그리고 이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곳에서만 성립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지난번에 제가 왜 이 커피 갖고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왜 저기 스타땡땡이라는 커피 브랜드 있죠. 네. 걔네는 전 세계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원두를 로스팅해서 걔네가 물건을 팔 때 커피 한 잔 가격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원두를 써도.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 법칙이 성립은 안 돼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게 성립이 안 되면 그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구조적으로 무슨 시장으로 만들어준다.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인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결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물리적으로 토지는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왜 연결되어 있냐면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경계를 구분해서 쓰는 거죠. 나라 간의 국경, 그죠? 그 나라 안에서 보면은 도계, 군계, 개인 소유 간의 경계를 나누는 거예요. 나눴을 때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주변 토지가 붙어 있는 상태를 인접성이라는 거예요. 인접성. 그럼 왜 이렇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겠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토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간의 이용에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기 주택이 들어서면은 여기는 당연히 뭐가 들어서야 돼요? 주택이나 아니면 근생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여기 공장이라든가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외부 효과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붙어있기 때문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도 유발한다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준 거예요. 기억하나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지문상에서는 활용을 하진 않아요. 지문상에서. 그래서 그 내용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40페이지 왼쪽에 하면 예제 있죠. 예제. 예제 보게 되면 1번이 부동성이죠. 네? 네, 2번에 가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속성, 영속성. 영속성은 소모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답이 2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 알면은 바로 답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3번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이니까 부동성이잖아요. 4번 부증성 나왔죠. 5번 개별성 나왔죠. 얘는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보시게 되면 얘가 지문으로 등장한 케이스가 없어요. 따로.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연 특성을 해봤어요. 잠깐 쉬었다가 인문 특성하고 경제론으로 넘어가시죠. 네, 쉬었다 들어오세요. 김종호 힘들어? 어?